어떤 아이가 길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길을 걸어갈 때면 이 아이는 늘 고개를 땅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뭐가 떨어져 있는 것 아닐까? 돈을 또 주울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 동안 이 사람이 길에서 주운 것이 이렇습니다.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도 수천 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주면서 순간순간 아주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가 놓친 것들이 참 심각합니다. 푸른 하늘을 놓쳤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그는 놓쳤습니다. 넓고 큰 대양을 바라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넉마주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지요. 윌리엄 페터의 글에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없는 것들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힘과 능력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 메이지 시대에 홋카이도 지방에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서구 교육을 가르쳐주고 또 그 과정 속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를 해준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을 하면서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평생 이 학생들을 다시 못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꿈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중에 로마에 1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도시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 꿈을 소유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명한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 때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바울에게 반응하면서 때로는 열광도 했고 때로는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여러 가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꿈꿔오던 곳 바로 이곳 로마에서 그는 군인 감시하에 가택 연금 상태에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나마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은 지난 여정 속에 폭풍우를 만나고 메디테섬에 떨어져 있는 그 과정 속에 바울로 말미암아 깊은 감명을 받았던 백부장의 호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6명의 군인들이 4시간씩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1대1로 지킵니다. 절대로 도망을 못 가도록 할루시스라고 하는 쇠사슬로 이 군인은 자기의 손과 바울의 손을 그렇게 함께 엮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바울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당연히 쇠사슬로 두 사람이 엮여 있으니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혜로운 바울이 신변 잡기로부터 편안하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군인이 마음이 열렸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듣기 싫어도 4시간 동안 할 수 없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하루에 6명, 일주일에는 42명입니다. 한 달에는 180명입니다. 1년에 2190명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였으니까 무려 4380명의 군인입니다. 이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의 기뻐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바울을 감시하던 시위대 군인들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위대는 곧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기에 친위대 군인들이 그를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많은 자객들이 황제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렇게 친위대는 신분이 확실한 명문가 귀족 자제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훗날 로마의 상류층을 이룹니다. 정치계에 들어갑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들 가운데에 황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즉 그냥 보통 귀족도 아니고 황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와,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아요.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됩니다. 수많은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결국 깃들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도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빵빠레 소리와 함께 엄청난 인파들이 그렇게 그를 영광스러운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난한 사람들, 아주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옷 벗어가지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했지만 그 어린 나귀 타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입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조선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된 25살로 주님의 품에 안긴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젊잖아요. 25살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고국의 부모님들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성도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분처럼 오자마자 얼마 못 되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했을 때 결국 이 땅에 복음의 꽃이 만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괄목할 만한, 아니 세계가 깜짝 놀랄 대부흥의 현장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서고 지금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 너무 대단한 것,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휙 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 작은 기회를 주세요. 그저 우리 옆에 몇 명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때도 있겠지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직장이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자녀도 뭐 IQ가 한 150 정도 돼가지고 한 번만 가르치면 척척척척 막 그냥 그렇게 공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하고 비슷한 자녀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눈에 확 드러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린 놀라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착한 지역의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호의적이면 바울은 별 어려움 없이 그곳에 오랜 기간을 머물며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내쫓으려 하고 아주 악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는 심지어 야반도주까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차 말했지만 의사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시와 또 뭐 하여튼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굉장히 분석적이고 면밀한 검토 가운데 세밀하게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누가의 성격대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세 개의 동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다, 증언하다, 권하다. 한 구절에 무려 바울이 행한 일을 세 개의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강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께 돌아오기를 그 마음으로 깊이 바라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지방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은 받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가운데에 그 복음을 걷어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기의 동포인, 자기의 혈육인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주의의 미몽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마치 제우스의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그 거대한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려야만 하는 시치프스의 신화 이야기처럼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면 굴러 떨어지고 또 밀어서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면 굴러 떨어지는 그 이야기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이상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기어코 예수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기가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그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 얻을 수 있으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과장을 할 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동족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피 끓는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언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이 내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의 유대인들 때문에 노심초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몸부림 안 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는 이방인 사도의 역할을 이제부터 충실하게 감당하겠노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밀고 나가는 것, 결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믿습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안에 내 불순종과 나의 욕심이 우글우글 되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인 포장으로서만 그럴듯하게 감추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내 뜻과 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인정해드리면서 멈추고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 즉 동족 유대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제가 그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 주는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수준이 미달해서 부모가 지금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량식품이나 먹으면서 그 선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부모가 속이 너무너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죠. 알지 못하는 그 동네의 어떤 아이한테 그 선물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걸 받고서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막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까지는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저 아이가 우리 부모가 준 그 선물 원래는 내 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거 내 건데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저 주세요 주세요. 그제서야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습니다. 그 복음을 즐기고 누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합니다.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감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동차는 우리를 편하게 목적지까지 그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그 순간부터 자동차는 살인병기가 됩니다. 우리의 뜻과 바람이 잘만 사용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귀한 일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 뜻과 나의 바람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내 인생에 가지고 올 겁니다. 어려움을 내 삶에 열어놓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행동해 나가는 지혜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성전 건축은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야망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신의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위대한 성전 건축, 최고와 최선과 또 최대의 시도, 그는 그것을 야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복된 성전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 능력도 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면 시작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다윗아, 성전은 평화의 장소야. 너는 군인 아니었니? 평생을 전장터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잖아.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너는 합당치가 않아. 아마도 다윗이
너무너무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제 선의를 무시하셔도 유분수지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위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성전 건축,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최고의 찬사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굉장히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일치한다, 그럼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돌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라면 그 순간 멈추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주님 뜻에 헌신하십시오. 당장은 힘들겠죠. 손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 같이 각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재판 대기 기간이 이태, 즉 2년의 세월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거죠. 아, 이것이 사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교적인 문제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가이사가 니들 왜 나를 이따운 문제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분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돌아오고 처벌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2년 후에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으로 많은 곳을 다니며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많은 친위대의 군인들이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전승은 이때에 로마의 상류층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유명한 시인인 루가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인 에피구데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궁의 궁녀인 악대 그리고 폼페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기간 동안에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을 정복한 프라우티우스의 아내 그레시나라고 하는 분, 또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크레벤스와 그 아내 프라비아가 믿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2년에 이르는 가택연금의 지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로마의 귀족들과 최상위 계층까지 찾아오게 하셔서 훗날 로마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기초를 차곡차곡 바울을 통하여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코 이전과 같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그는
기록을 했던 거지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로마 황제는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둘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아니 복음은 유대인들이 황제가 가두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통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국 각처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은 기어이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일이 이루어진 곳은 최고 권력자 황제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죄수 바울이 묵고 있던 새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의 일상생활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힘들게 허덕거리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자녀 양육의 시간에 나의 삶의 자리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할 때 언급한 이 코로나 상황을 저는 다른 각도로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과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가 꿈결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활용해서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배포했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루터로 하여금 대다수가 뜻도 모르고 듣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했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힘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교회 중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그 설교들을 무수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설교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불신자, 아니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랜덤으로 막 튀어나오는 설교들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잘못 손 건드렸는데 설교가 튀어나오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잠깐이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싫어했고 증오했던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런 호기심 없었던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느 순간 들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그 설교로 말미암아 그 한편의 설교 때문에 우연히 듣게 된 그 설교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 열리고 주님 앞에 심지어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득히 흘러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집에 머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꿈, 아니 주님이 주신 꿈, 그 꿈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